뉴저지 팰리세이드스 파악이 교통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해당되는데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오늘 타운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행자 안전 캠페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앤디민 시 의원은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배려와 안전속도 준수를 요청하고 보행자에게는 도로 횡단 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리고 무단 횡단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마다 여기 펠팍에서만 on the average 30명의 보행자분들이 이제 차에 치여서 다치신 게 통계로 나와요. 이제 더욱더 안전한 타운을 만들고자 그 수치를 줄이고자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니까는 우리 운전자분들, 보행자분들 셀폰 유스 하지 말아 주시고 또한 더욱더 현명하게 항상 그 건널목에서 건너 주시고.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국은 지난 5년간 버겐 카운티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86명이며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세미나 이후 브로드 에비뉴, 그랜드 에비뉴 일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횡단과 보행자 우선을 지키지 않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는 구두 경고, 10월부터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부족한 그랜드 에비뉴는 주의차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에서 도로를 건널 수 있다고 경찰국은 말했습니다. 한편 세미나 이후 타운홀에서는 타운 내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질병 예방을 위한 헬스 뉴트리션 강의가 개최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